아씨, 또한 바다, 진짜. 아, 도대체 며칠째야, 이게. 아, 확, 그냥 죽여버릴까? 아싸, 밥이나 얻어먹어야지. 왔어? 책 펴.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너의 삶에서 받은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너의 안에 들어오셨고 너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영생을 얻었고.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네가 어떻게 됐다고? 네? 뭐야, 졸았어? 아, 솔직히 순모임 너무 노잼이에요. 노! 오늘은 예수를 영접한 후 너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배울 거야.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내쉬는 호흡에 죄고백을 하십시오. 너는 이제 기도할 때 찬양, 죄고백, 감사, 간구를 할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죽을 것 같아요. 11시인데? 근데 프사가 자기야, 아. 시간표 보니까 너 지금 공강이더라? 시간 많지? 우리 얼른 밥 먹으러 가자. 싫어요. 너 주려고 준비했어. 많이 먹어. 이것도 마감. 이것도 마감. 이것도 마감. 벌써 그만 먹으려는 건 아니지? 공장님, 배부르면 죽을 것 같아요. 지금 시간 있어? 뭐 먹으러 갈래? 아, 나 근데 지금 CCC 순모임 가야 돼. 야, 거기 무슨 맨날 부르냐? 아, 내 말이. 그리고 거기 순장이란 사람도 이상해. 분명히 나 죽이려는 것 같아. 헐, 진짜? 야, 그럼 오늘 가서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해. 그래야겠어. 아유, 우리 순원이가 최고라니까. 나는 날마다 순원이 생각밖에 안 한다?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순원이를 사랑하는지 매일 깨달아. 순장님! 왔어? 야, 너 요새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지? 이거 먹어. 너무 감동받아서 심쿵. 작전 성공.